군산시가 모든 주민들에게 선불카드로 10만 원씩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우편을 통해 보내주는 인터넷 신청이 대거 몰리면서 당장 배송비용으로만 3억 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재난기본소득금을 받기 위해 면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주민들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10만 원이 충전된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받아갑니다. 오는 7월까지 대형 매장을 제외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유도 하나 사서 마실 수 있고 반찬도 좀 사서 먹을 수도 있고 여러모로 하여튼 도움이 돼요.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현장에서 받게 되지만 인터넷 신청은 등기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방문 신청 주민 11만 명을 대상으로 읍면단위 지역은 이미 발급에 들어갔고 동단위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선불카드를 지급하게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코로나 감염을 우려한 탓인지 방문 신청 주민보다 훨씬 많은 16만 명에 이릅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 12만 건에 16만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배송은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상 밖의 인터넷 신청자가 몰리면서 선불카드 발송 비용으로만 3억 원가량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또 16만 명에 이르는 인터넷 신청 주민의 주소 분류 작업에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해 배송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